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두 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스스로 훈련해서 해결할 것인지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1개월간 지속되는 허리 통증을 수술 없이 완치하기를 원하는 62세 남자입니다. 1개월 전부터 엉덩이가 많이 아프고 장단지가 당기며 엄지발가락이 저릿하다고 합니다. 걷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누워도 통증이 지속되고 앉아있으면 완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통증 주사와 견인치료를 했는데 그동안 효과가 없었다고 하네요. 요추 4번째와 5번째 사이에 디스크 탈출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통증을 없앨 수 있고 수술을 한다면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당장 해야 할 것은요. 당장 안 아프기입니다. 내가 아프면은요, 뭐 장사 없습니다. 지금 아프니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 아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이제 급선무가 되겠죠. 자, 이제 당장 안 아프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 있고 걷기를 뭐 이미 그렇게 하셨겠지만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누워있을 때 아프고 어떤 때는 앉아있을 때 아프기 때문에 누워있기와 앉아있기를 교대로 해야 되겠죠. 네, 교대로 하면서 계속 안 아프기를 해야 합니다. 안 아픈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당장은 이제 운동은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안 아플 통증이 없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아프기가 먼저라는 거죠. 정 그래도 안 되면은 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닥터는 약으로 치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약을 이용을 하죠. 네, 지금 당장 아프면은요, 약은 거의 뭐 30분 내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당장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훈련은 조금씩 이렇게 쌓여서 누적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다 합쳐져 가지고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안 아프기를 하려면은 약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처방 없이 사는 약, 타이레놀. 네, 이건 처방 없이 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되면은 뭐 타이레놀을 드신다면은 뭐 하루에 6번까지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은 타이레놀 3번, 그리고 이제 병원 가시면은 이제 진통제를 처방할 겁니다. 처방약이라고 하죠. 네, 그걸 하루 3번 이렇게 6번 드셔도 드신 한이 있더라도 안 아프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장 안 아프기를 하면은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아프기가 됩니다. 이렇게 안 아픈 후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당장 스트레칭, 이런 운동이 아니고요. 매일 물속 걷기의 밀당입니다. 밀고 당기기.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수영장 가셔서 하시는 거는 이제 나중이고요. 처음에는 목욕탕 가셔서 하시는 게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목욕탕 냉탕에서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것도 매일 할 거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을 유발시켜서는 또 하루 하시고 하루를 갔다가 뭐 며칠 못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냥 뭐 맛보기 정도로 내일 또 할 거니까 오늘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단지 이제 목욕탕으로 이동할 때 아무래도 좀 서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좀 걸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밀당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네, 그리고 교통수단을 아주 많이 이용을 해서 나는 서 있고 걷기를 최소화하면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은 한 2주 정도면은 이제 이게 익숙해집니다. 네, 물속 걷기가 매일 하는 게 익숙해지거든요. 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시 통증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서 있고 걷기를 다시 또 밀고 당기기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어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하는데 이걸 또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를 기준으로 조금, 내일 또 할 거니까 무리하지 말고. 예, 그래서 같은 페이스로 가다가 이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 10% 정도 더 하는 겁니다. 뭐 시간을 늘리든지 강도를 늘리든지 이걸 이제 밀기라고 하죠. 그런데 해봤더니 또 아파. 예, 그러면 이제 밀기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당기기라고 합니다. 네, 밀고 당기기. 이제 여기까지 안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감량 다지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직량에 대해서 힘이 난다고 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거꾸로 지금
그동안 이제 사실 오래 앉아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원인이 됐지만은 또 체중이 더큰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 체중까지 감량 다지기. 네,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당장 안 아프기는 3에서 일주일, 매일 냉탕 걷기는 2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근데 순서는 그 순서가 좋습니다.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이게 혼자서는 잘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하나는 닥터유와 함께. 네. 이건 이제 훈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뭐 주사도 안 되고 다안 되니까 시술 아니면 수술 이렇게 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훈련을 할 것이냐, 약 주사 시술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둘째 뿐입니다. 목 어깨의 만성 통증에 대해 생각이 많은 27세 여자입니다. 두피 근육과 목이 긴장된다고 합니다. 뻐근하고 두통이 있고 목을 움직일 때 딱딱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근육이 끊어진 것 아닌가? 근육이 끊어졌다면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무섭다고 합니다. 어떤 자세가 괜찮은 것인지, 목과 어깨에 통증이 없다라는 생각과 있다라는 생각 중 어떤 것이 통증 회로를 깨는 방법인지. 네. 저녁에 목과 두피를 마사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다 이제 생각해도 되는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목 어깨 통증은요, 요즘 분들은 뭐 거의 다 있죠. 네, 이게 왜 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유는요, 이 뒷목과 두피에도 근육이 있어요. 이제 만져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두피에도 근육이 있고, 뒷목에도 근육이 있고, 어깨도 근육이 있잖아요. 예, 이 근육들이 다 뭉쳐 있는 거죠. 가장 많이 기여를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구리 자세죠. 저도 이제 이걸 사용해서 이제 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저는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다 고리를 하나 달았어요. 그것도 끝에 달아가지고 저는 한 손으로만 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손으로 이용하면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여론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내려보고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보통은 저는 다 이렇게 올리고 봅니다. 두 손으로 하면은 내려볼 수밖에 없어요. 수그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손으로 하면 이렇게 올려볼 수 있다는 거죠. 눈높이를 맞춰서. 네. 이것도 이제 큰 이유긴 합니다. 뭐, 직접적인 원인이죠. 근데 더큰 원인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몸만삼의 원인입니다. 몸만삼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게 힘듦과 지나침이죠.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들까요? 네, 요새 사람들의 힘듦은요, 전부 다 생각입니다. 네,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생각은 많은데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힘듦과, 머리로는 힘든데, 행동은 또안 해요. 예,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걸 합쳐서 힘듦과 지나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민함, 또 쉬지 못함, 숙면하지 못함, 그걸 이제 비숙면이라고 합니다. 생각 자체가 많음, 아니면은 TV, PC, 스마트폰이 제가 다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너무 과대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합쳐서 몸만삼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어울려서,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자꾸 먹게 해서 체중을 찌게 하기도 하고, 소변이 자주 마르기도 하고, 뭐 등등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지만 원인은 거의 다 같습니다. 네,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그리고 무엇을 해도, 뭐 생각을 해도 10% 덜하기. 네, 이렇게 남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력이 쌓아가게 되겠죠. 네, 이전까지는 계속 지나쳤는데요. 네. 예, 이제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과 다 완치 훈련, 둔감 훈련, 건강 영역 완치 훈련, 네, 이렇게 이제 이어서 훈련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셨던 뒷목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요, 근육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저도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저기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를 잇는 인대가 있죠. 이게 이제 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튕겨납니다. 튕겨서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할때 아이고 지금 이제 이걸 하니까 네, 소리 났죠? 네, 이렇게 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관절이 또는 인대가 이렇게 튕기는 소리거든요. 근육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네,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뭐 근육이 끊어진다든지 뭐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 소리는요. 자세는요. 자세를 물으셨는데요. 자세는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해드렸는데 두 가지 자세입니다. 앉기 자세, 걷기 자세. 대부분은 다 앉기 자세죠. 아, 눕기 자세도 있습니다. 뭐세 가지 자세를 말씀드리면 앉기 자세는 되게 간단합니다. 닥터가 지금 어떻게 앉아있냐면 등받이가 있긴 있죠. 근데 등에 기댄 게 아닙니다. 등에 기댄 게 아니고요.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엉덩이를 등받이 붙이는 거거든요. 네, 엉덩이 붙이면은 등은 떨어져도 됩니다.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엉덩이만 붙이시면 됩니다. 어떤 자세도. 그러면은 자세가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걷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이제 걷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걷나요? 네, 이게 초점이 없습니다.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 주로 땅을 보죠. 아니면은 이제 정말 이걸 보고서 다니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네,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요. 걷는 자세는 정면에서 내가 걸어가는 방향에서 약간만 위를 봅니다. 예, 그리고 시선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걷기를 하는데 천천히, 그런데 동작은 크게. 예, 동작이 크다는 것은 왜 이렇게 군인들이 걷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힘줘서 걸을 필요는 없고요. 동작만 크게, 팔도 크게 올리고 무릎도 크게 올리고. 네, 그래서 시선은 정면에서 약간 위로, 동작은 크게. 눕는 자세는 어떻게 눕냐? 예, 눕는 자세는요, 그냥 평평한 자세면 됩니다. 뭐 바로 누워도 되고, 옆으로 누워도 되고, 뭐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엎드려 누워도 되고요. 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바로 눕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제일 편한 자세로 느껴지게 되니까. 그건 이제 잘때 일어나는 일이니 나는 뭐꼭 그래야 되겠다고 할 필요 없어요. 몸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단지 내가 편한 자세로 누우시면 되고요. 목,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베개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 베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과거에는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목을 수그리니까 이게 이제 이목 베개를 갖다가 이제 머리 갖다 높이 올리잖아요. 그럼 또 수그리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베개보다는 목베개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개가 어디를 받쳐주냐면 머리를 받쳐주는 게 아니라 목 뒤를 받쳐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폼베개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이 뒤통수 부분이 약간은 이제 내려가 있고 오히려 목을 받쳐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게더 좋, 그런 걸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이게 뭘 갖다 이렇게 들게 머리를 들게 하는 것보다는 예, 이게 이제 눕는 자세입니다. 목과 어깨 통증. 네,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진짜 있는 거죠. 네, 근육 뭉침이 있으니 아프고 뻐근하고 긴장됨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있는데 통증이라는 거죠. 통증에 불구하고 뭐 무슨 아까 근육이 이제 끊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뭉친 거지. 사실 뭐 살다 보면은요, 근육은 정말 뭐 이렇게 작은 근육이라고 하더라도 수십만 뭐 수백만 이렇게 섬유로, 그러니까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걸 갖다 내가 못 느낄 수도 있죠.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두 가닥밖에 안 끊어졌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다 깨서 목이 삐었다 그러죠. 너무 아파가지고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건 또 심하게 다친 게 아닙니다. 그냥 한두 가닥 끊어진 거거든요. 근데 통증은 또 엄청나요. 네, 그렇게 한두 가닥 끊어졌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 근육 섬유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근육 섬유들로 통증만 있을 뿐이지 내가 불구가 되거나 뭐 그러는 게더 악화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통증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아파봤자 통증이다라고 문제시를 하지 않는 거죠. 아까 같이 뭐 이게 끊어지면은 이제 돌아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문제시죠. 네,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데 통증에 불구한 건데 이게 큰일 났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시고요. 그냥 통증이야 뭐 그래봤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문제를 문제대로 보는 거죠. 아파봤자 통증이다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네, 저녁 마사지는 그냥 마사지입니다. 어떻게 마사지를 해도 마사지죠. 마사지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하셔서 도움이 되면 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걸로 뭐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시간 낭비가 되죠.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또 생각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없이 살아야죠. 네. 우리가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다 얘기하죠.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근데 스트레스 풀기가 다시 또 스트레스입니다. 거기 스트레스 풀려고 또 여러 가지 힘든가 지나침을 또 반복을 해요. 예, 힘든가 지나침이 원인인데 또 스트레스 푼다고 또 반복을 하니까 또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기가 스트레스입니다. 요거는 닥터가 또 강의에 올려놨거든요. 스트레스 풀기가 스트레스. 요걸 또 참고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거기까지 한 다음에, 예, 그리고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매일 물속 걷기 밀당을 합니다. 네, 이게 목과 그 어깨 근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네,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다른 운동하지 마시고 매일 물속 걷기 밀당하시는데, 이분은 빨리 수영장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욕탕과 수영장의 목욕탕 냉탕과 수영장의 차이는요, 온도의 차이만 차이가 아니라 깊이의 차이거든요. 네, 깊이가 이 정도 올수록 더 유리합니다. 물속에서 동작을 아까 걷기 자세 훈련 같이 크게 해야 되겠죠. 천천히 크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요. 예, 적정 체중까지 감량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다 끝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목과 어깨 근육에 대한, 어깨 근육 뭉침에 대한 훈련법이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거기 아프다고 지금 거의 그것만 하잖아요. 그것만 연구하고 통증, 스스로 만성 통증이라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까를 연구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 좀 그만하세요. 뭐 다른 사람도 다 아픕니다. 닥터도 좀 뻐근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거지. 그거 연구한다고 할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원하는 거 하세요. 이 나이 때뭘 하셔야 되겠어요? 일해야 됩니다. 네,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죠?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놀러 가길 원하면 그거 하세요. 네, 병하지 마시고요. 네, 이것을 원하는 것 쉽게 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즐기게 되겠죠?